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양교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계시네요. 안 봤으면 좋았을 법한 얼굴들이.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시험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험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8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2020년 임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시행이 된 지가 이제 12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되면 13회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으로 가게 됐는데, 2007년도에 처음이 시행이 되면서 2008년형이라고 나왔을 때는 서술 문제의 기입형이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육학 문제에다가, 교육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공이 A, 전공 B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공 A, B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20점, 40점, 40점, 현재 이 배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2008년도는 이제 서술 기입형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 다음 2009년도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이제 1차, 하고 2차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었고요. 오지선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서술에다가 논술 문제가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2014년도에 이제 다시 이게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작년까지 시행이 됐던 건데,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마찬가지로 다시 서술형에 논술 이 형태로 들어가게 됐는데, A의 경우에는 2점짜리 문항하고 4점 문항이 있었고요. B의 경우에는 4점, 5점, 10점 이렇게 문항으로 들어갔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2점짜리 문항, 4점, 4점, 5점. 근데 물론 이 4점 같은 경우에도 1점, 1점 간단하게 전공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기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4점, 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바뀐 이제 2020, 여러분들이 보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0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이 10점짜리 문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육학의 경우가 20점으로 해서 논술인데, 여기에서도 네다섯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논술로 쭉 쓰셔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2점 문항, 4점 문항, 그 다음에 4점 문항, 5점 문항 이렇게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가 이제 4문제, 2문제, 그 다음에 8문제, 9문제 이렇게 해서 총 문항수는 12문항, 11문항, 교육학 하나 이렇게 해서 문항수는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4문제죠. 그래서 총 24문항에 해당이 되는 문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점, 4점, 4점, 5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10점짜리 문제가 없어진 건데, 사실은 큰 변화는 없어요. 전혀 변화는 없는 거고, 왜냐면은 10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에서 2점, 3점, 뭐 4점, 2점, 3점, 5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나누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쪼개진 것이지 뭐 큰 틀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배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왔던, 전체적으로 근데 임용시험은 다 같습니다. 같은 형태로 넘어오게 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마찬가지로 2020년 시험을 목표로 하셔서 11월 시행이 될지, 12월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8월쯤에 몇 명 정도 뽑겠다라는 것이 1차 사전 고시가 먼저 뜨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정도에 이제 확정에 대해서 뜨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맨 처음에 여기에서 8월 중에 떴던 인원이 350명 정도가 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350이 뜨게 되면서, 전에 진짜 적게 뽑았을 때는 막 40명, 50명 이랬었거든요. 뭐 15명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뜨고 막 서울 뭐 한 명, 뭐 울산 빵 이렇게 뜰 때도 있었었는데, 350이 떴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여기 이 시점에 8월에 이렇게 떴었을 때, 우와 공부 좀 해보자 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었고, 미리 좀 하면 됐었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때라도 시작한 학생도 있었고요. 이때 시작을 안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10월에 이게 500이 떠버린 거잖아요. 이때 엄청 후회했죠. 이때라도 할 걸.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제대로 책 한 번만 봤던 분들은 물론 어디를 지역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셨지만은 굉장히 합격률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작년 역시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공부를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8월에 딱 들어왔는데 숫자가 112가 뜬 거예요. 서울 뭐 7명, 8명 이렇게 떴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때 포기하고 동영상으로 넘어가신 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 112명 같은 경우에도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20명, 30명, 40명 뜰 때도 많았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112명 굉장히 많은 숫자였었는데 이때 학생들 막 이런 배신감이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낙담해 하시고 막 이러셨었어요. 그런데 웬걸? 10월에 몇 명 떴는지 아시죠? 412명 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300이 또 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떻게 된다라는 말 못해요. 알면 제가 점집에서 점을 깔지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지. 어느 경우든 준비를 하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1월 셋째 주에 1차 합격자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월 첫째, 둘째 주에 이제 마지막 2차 합격자 분들까지 다 뜨셨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다 뭐였었냐면은 일단은 1차의 경우에는 시험이잖아요. 시험 배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면접 방법이 뭐 서울, 뭐 경기, 뭐 경상도 다 지역이 다르긴 했었었는데 이 면접이 이제 관건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다들 얘기하셨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면접은 아주 아닌 사람을 골라내는 거지 뭐 될 만한 사람을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역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1차에서의 합격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1차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당연히 면접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 해당 앞쪽에 해당이 되는 이론 점수, 1차 점수를 잘 맞아 놓으셔야지 면접을 갈 때도 조금 더 안정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험 유형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협박을 하는 거죠.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 뭐 몇 점 이상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몇 명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관련이 되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번째 3월 시간이고 3, 4, 5월 동안 12주에 걸쳐서 이론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이론 더하기 심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과정 동안에 이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3월, 4월, 5월 12주에 이론 심화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여러분들마다 나중에 이제 저도 뭐 합격 수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정말 초시였다. 뭐 3수생이다, 4수생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학원에서 던져주는 교재, 얇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보시고요. 중간에 심화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첫 번째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옳은 답, 그러니까 여기에 옳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라는 것은 여러분이 논문을 쓰세요. 이건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학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왜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꼬리에 물다 보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한 거하고 틀리고 여기서 말한 거하고 틀리고 이 선생님 틀린 거 같고 저 선생님 틀린 거 같고 이러면은 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뒤죽박죽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그냥 외우란 거 외우고 왜냐면은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락이에요. 떨어지느냐 붙느냐 맞은 답이냐 틀린 답이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론하고 틀려. 이거는 새로운 논문을 쓰시면 되는 거고 합격한 이후에 새로운 논문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론 시간에 강의 시간에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하시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외우란 거 외우고 그래서 차라리 초시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학생들은 내가 이 책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 책에서 봤던 내용하고 다른데 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지 얘기해 보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아,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 하시지 말고요. 그냥 중요하다. 외우십시오. 이거 시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이제 7, 8월에 또 이거 시험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분석 있잖아요. 기출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출분석 들어올 때 저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 들어올 때 와서 지금은 여러분들 예습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예습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는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이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시는 거거든요. 이때는 예습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습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대신 7월, 8월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3, 4, 5 동안에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6월 동안에 혼자 정리 못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이제 이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정리 노트를 따로 만들으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들어와야 되는 때가 이제 6월이고 그다음에 7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각 교수님 각 과목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10페이지, 12페이지 정도가 나가거든요. 10에서 15페이지가 나가면은 그거를 그날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날 다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고 내가 풀어놓았던 답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7, 8월 전에 한 번은 이론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 기출분석 문제풀이 수업을 이게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10월에 우리가 똑같이 이제 모의고사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만들어서 학원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하셔서 10월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거든지 간에 얻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강의를 공부를 하시겠다고 등록을 하시고 또 마음을 먹으셨을 때 끝까지 그래서 10월까지 잘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9개월 길게 이제 1년의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마지막 내년 3월에는 지금 이 시간 학생들 밥을 퍼주고 있는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번 주 학교들도 다 어제 이제 입학식 뭐 다 계약들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내 모습은 그 모습이 되리라 생각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학원 내 여기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론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서로 또 스터디 하시면서 윈윈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또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카페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영양 만점, 위생 만점 이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들 하셔서 서로 여기에서 또 정보 공유하시면서 같이 뭐 도와드리고 또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서 우리 학원 또 활성화 시키시면서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수업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론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를 물론 이제 그 7, 8월 기출 시간에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작년에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시험 굉장히 어렵잖아요. 절대 쉽지 않은데 예전에 비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영양사 높아졌어요. 60%, 7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마다 대학 평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년제 대학, 2년제, 요즘에 이제 식영과가 2년제 많이 없지만은 3년제 대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를 거의 영양사 시험만으로 커리큘럼을 짜버리게 돼요. 그만큼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도 식품, 영양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영양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양이 당연히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 되는 건데 영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기초 영양학, 보급 영양학,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 문제에 물론 기초 영양학도 많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고급 영양학으로 관련된 기전들 있잖아요. 글리세롤의 기전이라든지 아세틸코에이의 기전이라든지 이런 기전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학을 항상 기본으로 하셔서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생애 주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가 중학생들 식단표를 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과연 이분들이 채점을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작년 10점짜리 문제가 중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식단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의 그 여기에서 가장 부족된 것, 그 다음에 넘치는 것, 과다한 것을 찾고 식단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 메뉴를 다 바꿔봐라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햄버거가 들어가 있었고 이런 메뉴였었는데 채소가 부족했었고 과일이 부족했었고 유지하고 당류가 넘쳤어요. 그러면은 식단을 짤 때 채소 과일은 집어 넣어주고 유지 당류에 해당이 되는 메뉴는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가장 만만한 게 비빔밥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비빔밥 집어 넣어서 그래서 비빔밥으로 해서 이제 채소 쪽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유지 당류 쪽 좀 빼주고 이렇게 뭐 이런 이거는 이제 그 뭐 채점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으셨겠지만은 생애 주기상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영양 교사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쪽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초, 중, 고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한동안 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알레르기였었거든요. 또 초, 중, 고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